11월 1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완전 미쳤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미쳤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비트코인이 무려 9만 3천 달러를 돌파해내고 지금 9만 달러 주변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10만 달러라는 게 얼마 안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꽤 크고 사실 순간순간 대응하기는 되게 어려운 시장인데 어쨌든 강세 상황이 엄청 아주 많이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모두의 기분이가 뚜렷하게 좋아지는 건 또 어쩔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이 스탠스, 전략적인 스탠스를 견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빨간색도 있는데 다들 지금 한바탕 폭등을 벌이고 나서 살짝 숨고르기 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는 미친 흐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위 같은 경우에 벌써 3.2달러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뭐 도치코인도 장난 아니죠. 0.38달러가 웬 말이야. 와, 진짜 와 싶은 이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 대장급들 그리고 미들급에서도 지금 나와주고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코인을 중심으로 도치가 일단 미쳐 날뛰다 보니까 민코인 중심으로 유동성이 엄청 지금 빡세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이번 알트 시즌은 정말 역대급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정도의 그런 흐름이 매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인데 무려 9만 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도 다소 신기할 수 있는데 9만 3천 달러를 뚫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 미국 시장이 난리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돌아가는 미국 낮 시간대 지금 시장이 열리면 먹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증시를 통해서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에 대한 비트코인 현물 ETF 등 이런 데 지금 돈이 쏟아지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엄청 자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와 9만 3천 달러가 웬 말이야 싶은 뭐 그런 흐름인데 정말 10만 달러 돌파가 시간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연내 10만 달러 돌파는 진짜 가시권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내라고 해봤자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속절없이 지나가나 싶기도 한데 진짜 연내 10만 달러가 나와주면 엄청난 산타 랠리에 어떤 우리 입장에서는 산타클로스의 크리스마스 선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시장은 진짜 과열이 맞아요. 이건 진짜 과열 양상인데 문제는 더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되려나? 아마도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구간 정도에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구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가 더 오른 88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조금 더 선명하게 강화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61%대를 돌파를 하면서 와 싶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제 거의 약간 한 10만 달러 주변 어딘가에 사실 지금 이제 저항 맞고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으니까 도미넌스도 비트코인이 가격 발견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 도미넌스가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면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3천 달러를 뚫었을 때 전체 시장 시총 랭킹에서 사우디 아람코를 일시적으로 넘어섰습니다. 지금 9만 달러로 다시 약간 저항 맞고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는데 진짜 깜놀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시총을 비트코인이 넘어선 이 상황, 뭔가 시대의 변화가 참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과연 언제쯤 10만 달러 될 것인가? 뭐 연말 가능성도 이제 현실화 국면이고, 뭐 연말 연시겠죠? 지금 분위기라면 12월 전후가 맞지 않나 싶은데, 영국의 투자 솔루션 제공 기업 코퍼에서는 내년 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친암호화폐 규제에 힘입어서 10만 달러 도달 가능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격 상승에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 초에 10만 달러 도달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정부 부처의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토큰 출시, 상장, 거래를 위한 명확한 길이 열릴 것이다. 규제 명확성이 엄청 선명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 달러 콜옵션 비중이 지금 간단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강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 트레이더들이 현재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10만 달러 콜옵션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 비슷한 흐름이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인 데리비트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30일 만기 25 델타 스큐가 이 지수가 지금 5 변동성 임계치를 넘어서서 연중 최고점에 근접했다. 가격 상승 기대가 올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5 변동성이라는 게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수요에서 지금 콜옵션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나 지금 10만 달러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트럼프 당선 전에 대선 전에 비트코인에 빡세게 투자해서 14억 달러 정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기사화했더라고요. 월가 대형 은행들은 선거 전몇주 동안 비트코인 선물을 대규모 매수했는데 52,820개 정도 선물 계약을 매수했다. 은행이 CME에서 보유한 롱 포지션 규모는 총 30억 달러 규모, 평균 매수 단가는 65,800달러. 로 추산이 된다. 그래서 11월 6일 기준으로 22% 상승해서 14억 달러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동키들 움직이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14억 달러 수익 짭짤하죠? 테조스의 창업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선보인 포물선 상승은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규제 확실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이 훨씬 줄어든 만큼 규제 환경을 탐색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자산을 암호화폐에 묶어두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특히 ETF, 예측 시장, 스테이블 코인 등의 채택은 암호화폐의 다양한 사용 사례를 발굴한다라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변화 상황이 되게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기대가 되고 뭐 그런 부분들 참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진짜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자산 규모는 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하루 거래 볼륨은 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완전 미친 거죠. 그래서 ETF 역사상 최단기 400억 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한 3년 정도 걸렸던 걸 지금 211일 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돼버렸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지금 써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렇게 난리인데 참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참 재밌죠? 예, 뭐 현물 ETF도 안 되고 뭐 과세 유예도 안 되고 뭐 이상한 짓들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투표 때 이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참 괘씸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지위, 상징성, 의미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 정치 제도권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너무 무능하고 멍청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시대적인 흐름 자체를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단 한 명이 없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글로벌하게 시대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CIO 맷 호건, 비트코인 50만 달러에 도달할 때가 비트코인이 성숙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금과 동일한 시가총액을 달성하려면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상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각국 정부는 전 세계 금의 약 20%를 보유한 반면 비트코인 보유량은 2% 미만이다. 50만 달러에 도달하려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 사실 지금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이 범죄 수익을 압류한 물량들이잖아요. 그걸 뭐 최근에 독일 정부는 매도를 해서 너무 일찍 매도했어요. 지금 매도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래서 2% 보유량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전략 자산의 위상을 이제 갖게 되면 그때 다른 나라 정부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특히 중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아주 많이 기대를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석 알리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커버넨들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패턴을 따를 경우에 강세장의 목표는 25만 5천 달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숫자가 크긴 한데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 퍼포먼스를 생각을 하면 진짜 이번 사이클에서 한 20만 달러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패턴을 보니까 아씨 엄청 예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석가 맥스, 트럼프 일기 저번에 승리했을 때 비트코인이 2700% 상승했고 400일 만에 정점을 찍었다.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면 내년 12월쯤 정점 가능성이 있다. 지금 가격에서 240%만 상승해도 25만 달러 도달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25만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봐도 25만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참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주간 차트거든요. 주간 차트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포물선의 주기는 최대 385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포물선 주기는 이제 겨우 2주 차에 불과하다. 이 그린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패턴의 반복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패턴을 뭐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반복이 될지 반복이 안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그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패턴이 최대 385일까지 반감기 주기에서 등장을 했는데 요번에 지금 이제 막 어리버리 국면에서 이제 막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어. 이런 너무 흥분하지 말란 얘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2021년 고점을 뚫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약간 흥분이 되고 멘탈이 약간 포모 심리까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지금 블랙록이죠. 그런데 블랙록이 심상치 않은 시그널을 우리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토크나 펀드 비들, 이더리움 기반으로 3월에 출시돼서 이게 지금 대박을 쳤잖아요. 토크나 펀드 비들, 이게 지금 확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발란체는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앱토스, 아비트럼, 아발란체, 옵티미즘, 폴리곤까지 이렇게 다섯 개 프로젝트 기반으로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 비들이 또 확장을 하게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생태계 확장성에서 바라봤을 때 야, 미국의 토큰화된 단기 국제 펀드가 이렇게 지금 확장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주인공이 누구다? 블랙록이다.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면
참 흥미로운 지금 시대적인 전환점이 이렇게 마련이 되고 있구나.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지금 더해지고 있고, 특히나 블랙록 같은 거대 세력급 자본,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급 자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너무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트렌드, 이슈적인 인사이트 이런 것들 잘 챙기시면서 시장의 흐름, 대응, 전략, 계획 이런 것들도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